오호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호장에 또 어떤 현명한 전략이 유효할까요?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 오호장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전일 뭐 미국 증시는 약간 약보합에서 끝났고요. 최근 우리 증시의 특징이 미국장이 뭐 4% 나스닥이 4% 이렇게 급락을 했어도 뭐 1% 내외에서 좀 상당히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도 뭐 그런 흐름인데 장중에 이제 중국 쪽에 어떤 호재가 있거나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좀 양호할 때 우리 증시가 생각보다 빠지지 않고 잘 버텨 나가는 그림이고 방금대로 나온 얘기가 이제 중국이 이제 사실상 그 기준금리 LPR을 15BP 정도 인하를 좀 했고요. 1년물은 그대로 그냥 그 동결을 했지만은 5년물을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 사실상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를 했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국내 시장이 좀 더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유로존에서도 EU 쪽에서도 지금 금리를 좀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약세였던 유로화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꺾이겠죠. 그 영향으로 이제 오늘은 그 원달러 환율이 1270원 밑으로 좀 떨어진 상황이고 위안화도 상해 봉쇄 이후로 계속 약세 있다가 최근에 고점 찍고 밀리는 모습들이 이 원화의 강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이 상당히 지금 8천원 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코스피 쪽에 집중 매수로 있어서 아마 일단 오늘은 상승종 모습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상승들이 시세를 그 지수의 상승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고 어제와는 정반대 흐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마 지금 이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시장의 저점을 잡고 반등의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뭐 반도체라든가 그 원전 그리고 2차 전지 너무 그 철강 이런 그 바이든 대통령 방안 관련 좀 움직이지만은 네. 금리 인상 시기는 그래도 밸류가 싼 종목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KC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동사의 시가총이 한 3천억 정도인데 제가 이제 이번 1분기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동사의 사업과 지분 가치가 합쳐서 1조 2천억이 넘게 나옵니다. 일단 동산 KC는 이제 사업 지주사고요. 그 밑에 이제 KC ENC라든가 이노베이션 인더스트리얼 이제 회사들이 있고 KC텍을 이제 그 관계 회사로 영위하고 있어서 이 가스에 관련된 그 반도체 그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서 요게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요거는 이제 반도체 얘기는 좀 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동사의 이제 본업 그 KC가 이제 1분기 실적 굉장히 서프라이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본업 가치를 4천억 정도를 좀 PR 8배 기준으로 4천억 정도 산정했고요. 자회사가 그 완전 자회사 5개의 가치를 한 2,600억 정도. 이것도 PR 8배와 이제 그 지분 가치만 좀 넣고 KC텍의 장부 가치가 1,540억. 투자회사들, 뭐, TCK부터 투자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게, 장부 가치가 2,279억이고, 보유 현금이 이제 그 사업 보고서 상에는 합쳐서 이제 1,800억 정도 있네. 원래 얼마 전에 TCK 지분을 3% 매각을 하면서 445억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보유 현금 2,200억 있어서 이게 다 합치게 되면은, 동사의 사업 가치랑 지분 가치가 1조 2,240억 정도 나옵니다.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4배 이상의 지금 가치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냥 가격 따지지 않고 사도 된다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그 시가총액 현재 동사의 가치가 1조 2천억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냥 단순하게 사업 그 지주사이기 때문에 할인율을 30% 적용해서 적정 시가총액을 8,500억 선정을 하게 되면은 적정 주가 6만 2천 원이 나옵니다. 현재 주가가 2만 3천 원이니까 상당히 업사이드 크다고 볼 수 있겠고 이거 전에 한번 제가 KC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그 리오프닝 쪽에 연관돼서 얘기했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동사는 이제 올해 실적도 올해 1분기 때 그 영업이익이 190%대가 상승 198%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성장 가치주이고 동사 유보율이 10%에 달한다는 거 향후에 무상 증정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동사 이제 그 승계가 진행되는데 승계까지 진행된다면은 주가 좀 제법 퍼포먼스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목표가 6만 2천 원, 손절가 15,000원,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중국이 사실상 금리 인하 소식을 발표하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장 가치주 KC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으니까 신중하게 좀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 도움 말씀 주신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